보세요. 할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저지르셨다는 건지 저도 알아야겠다고요. 무녀가 얘기 안 해주시면 제가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네요. 차 회장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. 얘기 듣고 가요. 상신, 확실한 증거 갖고 이러는 거야?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니. 무슨 증거로 그런 의심을? 확실한 증거 찾고 있는 중이에요. 그치만 백량이 아까 그 핸드폰 증거로 당신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, 그건 확실한 것 같아. 뭐? 당신도 아까 들어보고 느낌이 왔잖아. 인우야.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, 직접적인 가해자인지는 더 알아봐야 돼요. 하지만 뺑소니 사고로 누가 죽은 건 맞는 것 같아요. 피해자가 누군지는 동영상 끝난 그 뒤에 녹화돼 있었을 거예요.